야,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버리니? 뭘 버려 그냥 놔두면 되지. 뭐, 얼마나 가져온 거야? 아이고, 얘 전부가 좀 그만해라. 아니, 지금 아, 테이블에 지금 우리 아, 여기 지금 노량진이냐고 지금 여기가 지금 왜? 진짜 다 치워놓고 갈게. 우민아. 아, 나 미치겠네 정말. 아, 얘 쉽지 않았어 얘. 건물형 마음을 이해하는 거지. 나 어떡하냐. 오, 그래도 꽤 모았는데. 아유야, 아유야. 야, 물 떨어지잖아 손에. 어? 손을 좀 털어요, 이렇게 이렇게 좀 해봐. 휴지. 아니 휴지가 아. 저기 키친에 있는데. 아, 잠시만요. 아까워 죽겠는데. 잠시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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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써. 이렇게. 아, 정말. 아이고. 쟤 진짜 저렇게 저런 게 싫어요.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아유, 다 닦아야지. 깨끗하죠? 깨끗하죠? 아, 일단 얘를 정리하고 나면 나머지를 싹 닦으면 되잖아. 줘. 아니. 아, 줘라고, 이거. 그러니까 줘라고, 그걸. 이걸 나도 어차피 다 닦으면 되니까 또. 또 닦아요? 아, 이거 좀 이따 혹시 닦을 거 있으면 이걸 닦으면 되잖아.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예요? 맞아요. 봤을 때는 딱 몇 주 있다가 이쪽 반은 다 기구가 될 것 같아. 텀벨 여기 텀벨 여기 형 줘봐. 형 일단 소파 만든 거는 또 이유가 있어. 형 오빠. 아 근데 이거는 형 이거 조심하지 누가 있는 거 좀 한번 일단. 알아. 휴지를 얼마나 가져온 거야? 아니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 휴지를. 응? 이만큼 뜯어오니까 이걸 제일 싫어하는 거. 아이고 전국이 열받는다 저 봐라. 아유 고정이 아니야. 아니 이걸 제일 싫어하는 거. 여기서 하나만. 아니 너 혹시 제가 준비하려고 했어. 너 지금 봐봐라. 너 가만 있어봐. 지금 이거를 야 이거 흘렸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좀 아니 미래를 좀. 야 형은 휴지 덜 들게 하려고 지금 떨어진 거 먹는 거 못 봤어? 휴지를 갖고 왔는데 이걸 뒤지길래 너무 깜짝 놀랐어. 아니 진짜 뭐 정말. 형은 떨어진 것도 먹으라고 그랬어 어릴 때. 아이고 얘 전구가 좀 그만해라. 아 그래 정말. 형은 떨어진 것도 먹으라고 그랬어 어릴 때. 굳이 그렇게 살아야지 되면. 굳이 그렇게 살아야지 되면. 아니 그냥 힘들게 사는 거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야, 이게, 야. 너는 진짜. 현장이 되게. 너는 진짜로. 안 돼, 그니까, 진짜로. 그럼 진짜. 배우겠습니다. 나 혼날 줄 알았어. 갔다 오겠습니다. 김종국 씨가 저 대성 씨랑 뭐 비슷한 게 있다고. 물건을 좀 못 버리는 무슨 병이 있다고. 아, 진짜? 저도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저런 면에 있어서. 근데 아버님을 좀 닮아가지고. 뭘 물건을 못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저희 집에 제 방 위에 다락이 있거든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저는 지금 무서워서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터보 때 한창 입던 옷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게 거기에 아직 있거든요. 다. 그렇지. 보물 창고예요. 지금 아직 열지 않았어요. 그거 약간 저장 강박인데. 저는 일단 못 버려요. 일단 들어오면 버리질 못해서 지금 집이요 거의 발을 디딜 틈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발 넘어 해서 뭐 침대 들어가 자고 이게 넘어서 나오고 약간 그런 정도로 좀 이렇게 막 쌓아두는 편이에요. 아니 어머니가 치우신 거 아니에요? 못 치우게 하죠 제가 또. 왜냐면 제가 감으로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또 어머니가 이제 치우시면 그게 어딘지 내가 이제 어머니 안 계시면 못 찾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주 너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거예요. 아니 필요한 거를 모아두는 건 당연한데. 네. 필요 없는 것들은 빨리 버리면 그러니까 되죠. 이런 때 있지 않아요? 뭐. 언제 갑자기 문득 이 옷이 생각이 나요? 없어. 없어요? 문득 그 신발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 이거 한번 신어볼까? 저는 개인적으로 막 어디 가면 수건 이렇게 막 한 번에 샤워한다고 두 개씩 막 쓰고 그러잖아요. 막 쓰고 막 이렇게. 저는 그거를 막 못 견뎌요. 제가 못 봐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어쩌냐면 수건을 하나 쓰잖아요. 저는 이제 얼굴을 안 닦고 물만 쓱 이렇게 머리 이렇게 닦아요. 저는 그걸 이제 옷걸이에 걸어서
이렇게 말려. 말려. 예. 말려서 어? 한 번 더 쓰는 거지. 예. 내가 말린 다음에 거는... 아니 그 말린 건 알겠는데 말린 다음 뭐예요? 또 쓰죠. 목 닦을 때. 저도 다 전략하는 건 좋은데. 아, 난 수건을 닦은 거를 다시 말려서 쓰면 냄새가 안 나나? 심하게 안 나요? 그래도 빨아야지, 빨아서 저기 몇 개씩 나눠서 써야지. 야, 원래 그래야 되는데. 그 저희 집은 이렇게 어머니가 수건을 이렇게 빨아놓잖아요. 응, 그대로 있겠네. 그러면 야, 20개라 쳐요? 그러면 한 다섯 개만 계속 바뀌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거는 버리는 것도 아니고. 예. 버리는 것도 아니고 빨아서 다시 쓰는 건데. 야, 네. 왜 그러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자꾸 빨래를 많이 하면 물을 많이 쓰고 아깝잖아. 세제가 많이 들고. 세제도 많이 어머니가, 들고 물도 많이 들고. 어머니가 지금 종국 씨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물이 아깝다 이거야. 일단 네. 옷을 챙겨야 돼. 옷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응? 형 그리고 웬만하면 좀 버리고 가요. 버릴 거는 다. 뭐? 이제. 뭘 버려 그냥 놔두면 되지. 에? 이제 그럼 버려요, 형, 좀. 버릴 거는. 야, 저 되게 신기한 거 있다. 야, 형. 네. 한 남자 울을 때. 네. 항상 무대에서 신던 신발, 이거. 기억나냐? 항상. 울을 때 신발. 무대용 신발. 항상. 4년 항상 전에. 오고. 이거 무대에서. 아, 진짜, 야,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버리니? 프라이버. 그걸 어떻게 버리니? 괜찮아, 너가 이거 버릴 수 있겠어? 세 번에. 야, 이거 내가, 이거, 야,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을 터보 끝나고 솔로로 고생하면서 어? 처음 한 남자 잘 돼가지고 너, 야. 그렇지. 내가 그때 행사하고 다니면서 이거 얼마나 신었던 신발인데 이거 어떻게 버리냐고. 이게 사람이 얼마나 큰 거야. 이게 다, 버릴 수가 없어요. 저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직 더워. 야, 이거 천이가 패떴대. 그래. 뉴질랜드 가서 사왔다고. 뉴질랜드가 호주 가가지고. 와, 저거는 진짜 오래됐는데. 우와! 어? 우와! 양털 소재로 돼 있는 신발인데. 사왔어? 진짜 이거. 어, 야, 따뜻하다! 근데 이게 사이즈가 좀 큰 거라. 아이고, 난 미치겠다. 아마 뭐 의미가 있으니까 또. 그냥 어떻게 버리냐고, 엄마. 야, 진짜, 야,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버리니? 버릴 수가 없어요. 어? 야, 새 것도 있다. 어? 이거 새 거야? 이거 다 미국에서 사왔는데 안 입었나 보네. 어, 다 안 입었나 봐. 야, 이거 다 좋은 브랜드다, 야. 어? 어? 자꾸 여러 개 꺼내면 물 많이 드니까 물값도 아끼고. 야, 속에 외국 가서 소금만 사오나 봐요. 야, 형 외국 가서만 많이 사와. 형, 좀 이제 오래된 거는 놔두자. 놔두자. 아니, 이게 아니고 놔둬. 버리자고. 야, 이거 뭐냐? 어? 어? 야, 이거 진짜 웃긴다. 누구야? 야, 방시혁 형이 옛날에 데모 준 게 여기 있어. 야, CD. 야, 이거 네. 희한하다. 너에게 하고 싶은 말. 이거 옛날에 게리랑 했던 거. 김도훈 형 데모. 야 이거 봐, 데모 이런 거 다. 어, 야, 유명한 작곡가들 다 놔뒀네. 있네. 야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버리니? 야 이거 비가 태연이 갖다 주라고 나한테 준 거 아직도 안 줘. 아 비가. 형. 핸드폰 뭐하는 거? 와. 어? 그동안 내가 썼던 핸드폰이네. 와. 아 저걸 왜 안 버린 거예요? 아, 가로 본능 있다. 저걸 왜 안 버린 거야? 어? 야, 오랜만에 가로 본능. 야, 가로 본능이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야, 이 안에 사진 이런 거 엄청 많겠는데. 어, 형이.
야, 이 그렇지. 아, 이거 오랜만에 저거 난리가 났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끈적거리는 거예요? 야, 이건 버릴 수 없어. 아, 이건 좀 이해해요, 내가. 안에 뭐가 들어 있을지 알고. 야. 아, 너도 011이에요. 011. 011은 종국의 자존심이야. 자기가 그러더라고, 자존심. 설마 앞 번호가 세 자리는? 세 자리예요, 세 자리. 아, 세 자리. 아, 옛날 번호 그대로. 아, 버릴 게 없어. 이거 봐. 야, 이 제품 버려요, 형 좀. 야, 저거 누나 사진 같지? 저거 다 사진이다, 하나 하나. 아, 진짜? 몰랐네. 처음 알았어. 대단하지. 아, 대단하네. 내가 이제 뭐 어떻게 버리냐 저런 거 못 버리지. 진짜 이제 흔들어주고 이런 건 버릴 수가 없어. 내가 보기엔 이거는 이거는 센터를 불러야 돼. 센터를 왜 불러? 이거 너랑 들으면 되지. 야, 근데 왜냐 우리 집이 이 IPTV가 없었거든. 형한테는 TV는 유선인데. 나는 재방송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니 유선에 연락해야 돼. IPTV란 말이 형 입에 나오는구나. 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뭐지 알아? 그 돈 아까워서 한 번도 못 봤어. 아, 돈네 뭐. IPTV 설치해놓고 무료 영화만 세 번 봤어. 집에 뭐 들어오면 뭐 버리질 않으니? 버릴 게 없어. 지금 데뷔한 지 23년 됐는데 이 3년 동안 들어왔다 나간 게 없잖아요, 별로. 어, 없어, 우리 집은. 네. 내가 내 손으로 버린 건 단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랑 뭐가 다르냐고. 버릴 게 없는데 뭘 어떻게 언제 어느 날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버려. 고장 나서 버린 건 있지. 아니 그게 아니고서는 버린 게 없어. 진짜 나무요. 형. 와. 야. 아, 제가 뭐 또 꺼내? 뭔데? 군대 빤스. 야, 엄청 많아. 야, 훈련 선생님 또 럭키보이. 야, 훈련 선생님 또 럭키보이 빤스가 왜 이러는 거야? 어? 형 내가 보기엔 형이 그 와중에 이건 안 입었나 봐. 와. 이거 새 거 그거 입은 게 그거고. 야, 줘봐봐. 야, 줘봐봐. 뭐야 이거? 아니에요. 던져봐. 야, 이제 야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버리는 거야? 야, 형 권투 할 때 야 권투 하던 수도 글러브가 다 곰팡이 다 썰었어. 야, 이거 형 버리고 싹 모아요 이제. 아, 이런 거 왜 안 버린 거야? 이건 추억이니까 좀 버리고 그런가? 추억이라도 버려야지 이제. 야, 뭘 버려 그냥 놔두면 되지. 에? 놔두면 되지. 이 제품 버려요 형. 야, 이건 진짜. 와. 야. 갑진아. 에. 야, 이 터보때 산 반바지야. 아, 좋대. 야, 짱이다 그거. 우와. 왜요? 뭐? 뭐예요? 야, 나 터보때 입던 수영복이야. 어, 저게... 터보때 입던 수영복 여기 다 있어. 형, 도대체 거기는 어디예요? 1995년이에요 거기? 야, 얘들아 별 게 다 있구만. 야, 이뻐라.